무슨 소리겠어. 제발 팬티. 제방 제방 어디에요? 아, 이쪽. 여기. 표정 다 했어. 무슨 일이에요? 어? 어제 딱 그 얘기했는데. 진짜? 영토 있잖아. 기억 안 나? 너 질투했잖아. 둘이 무슨 사이야? 뭐야 뭐야? 멋있지 않아? 우리 근데 이거 가운을 입고 왔어. 네? 보리게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인다? 오케이. 자 지금부터 영어 쓰면 사오기. 좋아. 영어 쓰면 음료 사오기. 아 시작. 영어 세 번. 세 번. 한 번에. 한 번에 걸릴 때마다 딱밤. 어때? 세 한 번? 어 그냥 한 번. 오케이 한 번. 오!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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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물이랑 음료 좀. 야, 너 한번 서. 아, 밥 다 안 차렸는데. 빨리. 아, 걸렸잖아. 재현님이 뚝대지야. 왜요? 민심 떡상 안 해도 되니까 다 올라가요, 재현님이. 아,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 밥 내가. 야, 그건 아니지. 아, 밥 내가 제가 먹을 거야. 알겠다, 이거 빨리 갔다 와, 그럼. 한 숟가락만 먹을게, 그럼. 아. 물이랑 파워에이드. 진짜 맛있다. 맛있다고? 별로인데 저게. 겁나 열심히 잘 먹었어. 아니 아니. 맛있어. 아니. 네? 아 나 이제 걸치로 당해서 엄마한테 맞춰줘도 맛없다는 소리 안 해. 야 흑기장은 맛있다. 맛있어? 이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지. 비빔밥은 맛있어. 아니 아니 그러면 되는 거야? 네. 제품 좋네. 오 야 쟤 100kg 나서 진짜 올라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. 여전되네. 야 파워헤드 작은 거! 큰 거 없어. 없으면 끝나? 물 몇 개 썼어? 하나. 야! 200개인데 뭐해 뭐해 또해 일부러 일부러 됐네. 또해 어 그거 또해 지금부터? 오케이. 어? 갔다 오면 돼. 갔다 와, 갔다 와. 갔다 와, 나 한 주도 못 봤어. 갔다 와. 손가락 자른다. 오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이거 뭐지? 야, 젓가락을 왜 가져간 거야? 또 가져가 할까봐 세 통 사왔다. 편하게 먹어. 손이 붙겠다. 이거 과자 안 사왔어요? 한 번 더 해. 아 그러자 내가, 그러자. 내가 뭘 세 통을 사왔는데. 너만 왜? 과자를 안 사왔네. 맞네 맞네. 시작합시다. 과자 만약에 성은 뭐 사와? 새우깡. 뻥이요. 뭐? 홈런. 어? 뭐야 진짜. 뭐야? 홈런이 영어야? 디너는 더 비싸. 디너가 뭐야? 저녁이야? 진짜, 뭐야? 홈런이 영어야? 나 뒤에 볼만 생각하고 홈런 공 이렇게 하려 했는데 쏙! 어, 이것만 사와! 아, 나라, 나라. 왜? 이것만 사와. 무슨 거 사와, 그럼. 어, 다음 놀이는 그거 하면 좋겠다. 그 영어만 쓰는. 한국말을 쓰면? 너 누가 생각해? 너 말 못하잖아. 나 회화 된다고. Hi! You're so beautiful! 뭐 할 수 있는데? 뭐? What? What did you say? What are you doing? Cheers, cheers. Black pig. Black pig? She is Hanyang University. No? She speak is shoot.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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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something! Say something!
에이! Stupid, please. Stupid. He's crying. Say something. Any, everything. 야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. 화이트 저기. 아니 근데 음식물 이거 좀 사와야 된다고요. 곡두각식이랑 음주봉을 사야긴 사야겠다. 너 그냥 일단 봉투에 묶어놓으면 안 되나? 그래. 아 더러워. 네가 사와 그럼. 야호. 좋을 때 갔다 와. 아 드디어 가네. 아 좋다. 뭐 터지면 얘기해줘야 될 텐데 이거 그냥 터지면 예빈아 설거지 오자마자 못 받는 게 좀 미안하네. 예빈아 원카드 할 줄 알아? 실제 나눠줬어. 1층 거 같은데? 아니야 이거 같이 놀까? 아니야 안 놀 거야? 놀아요. 아, 제가 설거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? 아니 진짜 그걸 못 찾는 성격이네. 아 아니, 진짜 김... 짜증나네. 근데 안 맛있을 거 같은데. 야 근데 보링이가 보니까 또 느낌이 또 좋다. 응? 왜 보링이가 설거지도 해줬지. 원래 내가 할 건데 저것도 해줬지. 요리도 해줬지. 근데 보링이가 우리 여기 남자 셋이 사는 집에 온 건 환영은 하는데 룰이 좀 있어. 뭔데요? 절대 삐지지 않기. 안 삐져. 이거 하나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. 아니 안 삐져요. 왜 삐져? 막 이렇게 막 딸을 때려도 그냥 화를 안 내요.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. 내가 할게. 오빠들 약속해. 그럼 술 마셔주기로 해요 그러면. 손 닦아. 아니 밥마다 술 마셔주기 약속하면 이거 약속할게요. 사람 돌아가면 되지. 뭐 현서제에 돌려서. 술프락트 마다 밑으로 가 왜? 어? 약속이라는 거 안 해봤어? 어떻게 하는 건데? 약속이 영어로 뭐야? 아 장난치나. 뭔데? Peace. 아 잘해. 모르는 거. 삐지지 않기. 근데 보통 헤어지고 다음 사람 만나니까 터 얼마나 줬었어요? 이틀?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았어. 아 그래? 도겐님 소개시켜줘. 어? 어제 딱 그 얘기했는데. 진짜? 아, 영통 했잖아. 술 먹고 나랑 영통 했잖아. 어 카메라 없을 때도 영통하고 막 이런 좀 살긴 하네. 형님이 갑자기 걸어가지고 까비 너 질투했잖아. 아 컨셉 둘이 무슨 사이야? 뭐야 쎄해. 아 있던데 기류가. 그니까 뭐가 있어. 공통을 엮이기 위한 그거죠. 빌드업이죠. 아. 그래 야, 그걸 가장한 또 뭔가 있던데. 한잔해. 일단 우리가 잘 지내보자. 아이씨야 뭐야 너. 아 무슨 이가 생각보다 약간 나는 나 혼자 치우네. 애들 안 먹은 줄 안 먹었는데 진짜 개 패버리고 싶다. 야, 내가 치운다니까 치워, 치워, 지금부터 같이 치우자. 야, 이건 또 막내가 해야지. 본인이 뭐 해? 아, 여자라 배워라 한 번만 더 하자. 여친 야 보리야 근데
오빠 치우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오빠하고 나 말고 너네 둘 다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어제 제가 다 했잖아요, 모든 집안일을. 모든 집안일을 뭐가 있었는데? 저 그날 다 했잖아요, 결혼도 하고. 우리가 난 가정적인 여자가 좋아. 나 너가 싫어. 어? 너가 좋아하던 뭐. 아 뭐야? 아 왜 다 치워놨어? 아 화장실 통 30분 싸래 아침에? 아 왜 다 하냐고. 아 나 진짜 아 내가 하려 했는데. 야 아침 뭐 먹냐? 맛있는 거. 그러니까 보리나 아침 뭐 빨리 준비하라는 얘기야 내 말은. 보리나 아침 준비하라고.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신혼부부 같다. 아 그래? 어때 유튜버 두 명이? 아 지겨워. 아 좀 너무 심하긴 하네 이거. 저도 한 커피 따야 돼서. 아 예. 아 이 카메라가 방송국도 이렇게 안 찍지 않아? 한승연이 찍는 거 같아. 무슨 한승연이야? 와. 아니 한승연이 찍는 거 같아.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? 뭐야? 아 방금 안 나오네. 어떻게 먹니? 피자? 아이씨 파이스 그건 안 돼. 그냥 피자. 아 저 새끼 있으면 그냥 피자라고 말해야 돼. 아 그냥 피자 먹자고. 내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. 빨리 맛있는 거. 재현아. 어. 침대가대 있는데 창문 쪽. 어. 달라고 이거? 어. 이거? 어 카메라 왜 가져왔어? 아 제발. 아니 너도 씻을 거 아니야. 아 개오바야. 아침부터. 아 치기가 진짜. 아. 손배에 고추 찍었는데. 아 싫어. 보여줄까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넌 좀 씻어. 씻을 거야 이제. 쌓이니까. 그러니까. 그러겠다. 그럴 거 고치는 거 아니야. 멋있잖아. 멋있지. 멋있지. 저리 하고 싶은 거지. 씻었어? 왜요? 그냥 내가 가운을 입고 왔어. Sometimes it burns. 뭐야 문 터졌어. 야 세탁기 돌려 지금? 어. 세탁기 돌린다. 들어갈게 세탁기. 오 야. 야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인다. 왜 아니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데? 보링이 빨리 할 거 없어? 아니야 생각이 안 했어. 미친 거 아니야? 도와줄까? 머리 좀 말려줘. 머리가 키가 너무 작다. 나 똑같은데 거의? 뭐가 이거 비슷해. 나 야 건조기 열살 차가 큰가? 나이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. 야 저희 씨. 둘이 알콩달콩 뭐해? 영상 찍고 있잖아요. 뭘 알콩? 진짜 못생겼다 근데. 둘이 알콩달콩하네. 아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손잡은 거 걸렸어? 모른 척 해줄게. 손잡은 거 찍혔어? 진짜 뭘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